아무 손가락이나 살짝 갖다 올리면 꼭안 올리셔도 됩니다. 살짝 올리면 돌아갑니다. 이렇게. 자, 요걸 달아는 이유가 누출하긴 요거 때문에 달았는데, 요거는 기능이니까 만지시는 건 아니에요. 항상 가스를 켜서 쓰면 이 기계가 점검을 합니다. 점검을 하면서 가스 누출이 세면 발견이 되면 음성으로 가스 누출이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사이렌을 윙 울리면서 잠깁니다. 그러면 도시가스 쪽에 연락하셔야 돼요. 어딘가 새고 있다는 거거든요.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. 이렇게. 자, 여기 첫 번째 기능. 두 번째 기능은 요즘 지진 많이 오는데 지진 감지도 있습니다. 쓰고 있을 때 지진이 오면 얘가 음성으로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하면서 잠깁니다. 그러면 지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연락을 쓰시면 되고. 세 번째 기능은 화재 감지가 있어요. 기계 주변 온도 7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얘가 화재 감지하면서 잠깁니다. 그러면 주변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죠. 여기서 가스레인지에서 아무리 끓여도 70도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. 70도 이상 들어올 때는 밖에서나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밖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. 네 번째 기능은 전원을 켜고 가스레인지 1분 동안 안 쓰고 있으면 안 쓴다고 감지하기 때문에 다시 잠가버립니다. 요거까지 네 아, 가지는 전원을 켜고. 켰는데 가스레인지가 안 틀었잖아요. 안 틀었으면 1분 안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잠겨요. 안 쓴다고 감지를 하기 때문에. 예. 그럼 요까지는 쓸 때마다 그럼 이걸 눌려야 돼요? 그쵸. 쓸 때만 잠그는 건안 잠그셔도 돼요. 지가 알아서 다 잠겨요. 알아서. 시간 되면 잠기고, 이것만 잠가 놓으면 가스 공급이 안 되면 자동으로 잠기게 돼 있어요. 그럼 쓸 때마다 이걸 눌려야 되네, 그럼. 그렇지. 우리 밸브 누르는 거, 밸브 돌리는 거 똑같잖아. 안전장치니까. 알았어. 예. 그것만 눌리고 쓰면 되네, 그러면. 그렇죠. 예. 그리고 만약에 다 썼다 그러면 나 그때는 놓으면 자동 잠깁니다. 예, 일단 알았습니다. 예. 그리고, 자, 요까지는 기계가 네 가지는 다 알아서 합니다. 만지는 게 아니라서 네네. 하고, 이제 쓰는 방법. 자, 전원을 켜고, 켜면 기본 30분 세팅을 해놨어요. 그러면 가스를 쓰시면 됩니다. 가스를 쓰게 되면 요 밑에 어떤 글씨, 사용이라고 글씨가 뜹니다. 뜨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이머 기능이 작동을 됩니다. 그러면 30분 돼가지고 내가 끄든 안 끄든 내가 30분 되면 작동을 합니다. 가스 차단시켜 버리거든요. 그러면 밸브 열려 있으면 소리 나니까 잠가주시면 되고. 기본은 30분인데 많이 쓸때 있고 작게 쓸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시간 올림, 시간 내림이 있어요. 한 번씩 올리면, 한 번씩 올리면 1분 단위로 올라갑니다. 꾹 누르고 계시면 계속 올라갑니다. 최대 9시간까지 계속 올라가지. 반대로 내리는 것도 1분 단위로 그거는 내려오고. 뭐 그냥 좀 기본 세팅해 놔주면 안 되는가? 세팅은 30분 대가 있잖아요. 30은 너무 짧다는 거지. 안 짧아요. 30분이 넘었으면 사고 나요. 아, 그렇습니다. 화재 나고 다 아, 그거 그다. 예, 좋네. 그랬어. 그리고 최하 1분간에 내려옵니다. 그리고 3시간도 있다 잠궜다. 그리고 다시 쓰려고 켜면 기본 30분. 항상 30분은, 시그 예, 세팅이네요. 30분 세팅되어 예, 있습니다. 다 알았습니다. 자, 요까지만 하시면 되고. 자, 그리고 건전지는 요 표시판도 있지만은 음성으로 건전지가 다가면 이야기를 해줍니다. 건전지를 교체해주자면 옆에서 열어가지고 요거 4개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. 예, 다 됐습니다. 기다릴 정이 되셨습니다.